제가 그 한국에서 제일 큰 사찰이 통도사입니다. 그 통도사에서 우리 그 정경 작가님과 같이 사찰 염은 가람염이라고 그러거든요. 제가 그 한국 신지기 쓰인 문화예술 부분의 가람염을 수상을 했는데 평소에 우리 정경 작가님 작품을 보면서 아 이거를 그냥 꼭 고인한테만 염하는 게 아니고 저런 분의 혼이 있는 작품을 퍼포먼스로 보여줘야 되겠다 해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. 근데 의외로 국내인들한테도 반응이 좋고요. 외국분들한테도 아주 상당히 반응이 좋습니다. 일반적으로 진짜 시신을 가지고 갈 때는 제가 좀 다르죠. 지금은 제가 퍼포먼스인데 제가 지금 정경 작가님하고 저런 퍼포먼스 하는 계기는 제가 지금까지 한 25년 정도를 한 4천여 명 정도의 집중 시신을 했는데 나머지 학교에서 또 가르치고 있어요. 근데 우리 정경 작가님의 그 작품을 보면은 제가 그 혼이 있는 작품을 같은 느낌을 들었어요. 그래서 저희 그 불교나 유교에서는 기독교와 달리 이렇게 입관하고 연습하는 것을 죽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저 하늘나라 천도의 세계를 보내거든요. 저는 퍼포먼스를 통해서 한국의 불교, 한국의 가람염을 세계에 좀 널리 알리고 싶습니다.